일단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제가 한 것보다 많은 사랑을 주셔서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항상 더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냥 이제 음반 활동과 연기 활동 구분 없이 그냥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2020년도 그냥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보시는 분들한테 즐거움과 행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가 좀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되게 그 사랑에 보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한 해였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모습이 그렇게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좀 어렵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싶은지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직 제 안에도 뭔가 여러 가지 뭐랄까요 안 보여드린 매력이 많이 있으니까 네. 앞으로 네, 새로운 매력으로 좋은 매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엠플라잉이 퍼스트 브랜드 시상식에서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책임감에 걸맞게 항상 좋은 음악 만들어서 열심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랬듯이 저희의 이야기나 음악으로 많은 대중분들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되고 싶어서 항상 노력 중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일단은 혼자 이제 솔로로 활동하면서 많이 힘든 부분 좀 있었는데 또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2020년에도 더 좋은 활동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활동하실 때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아무래도 네. 지금 이런 시상식조차도 제가 네, 이제 혼자서 네 혼자 오니까 그렇고 혼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너무 좋게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네. 그냥 저의 그냥 솔직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하늘 이제 팬클럽 네 우리 팬 여러분들 하늘분들 저는 하늘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늘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살아갈 거여서요. 네. 네, 너무 항상 옆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렇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한번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너무 여러분들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혜인 씨 매력에 빠진 거죠. 네,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들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음악은 그 바운더리가 그 없으니까. 네, 장벽이 없으니까. 장벽이 없으니까 뭐 좀 다 네. 좋죠. 근데 뭐 저랑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우리 네. 한번 잼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올해 진짜 좀 되게 열심히 일하고 네. 좀 많이 달려왔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초청도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2020년에도 올해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녹두전하면서 이제 액션 연기하는 거 되게 좀 이렇게 재미도 찾고 그래가지고 네. 액션 연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뭐 청춘물 뭐 그런 것들 도전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일단 많은 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한루키로 선정됐는데 제가 한루키로 선정된 만큼 2019년에는 소년미가 넘치는 민규를 보여드렸다면 2020년에는 얼음이 넘치는 민규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2019년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도 이렇게 기대되는 걸그룹 뽑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기대된다고 말씀해주신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무대 그리고 활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도 보내주신 만큼 또 퀸다움에서보다 더 멋지고 다양한 또 모습 또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처럼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엔 왕성한 활동 계획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